그 다음 여러분 계속 또 이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훔쳤냐? 여러분 지금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서초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조를 발표한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예. 거소선상 관의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자문동, 내곡동까지 쫙 나옵니다. 후보자별 득표수. 예.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득표율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자료를 발표를 안 했으면 은 선거부정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법은 이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이런 자료가 다 발표가 된 겁니다. 이게 선거일 투표라는 것은 당일 투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남긴 가장 치명적인 그런 증거물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손을 대가지고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뭐라고 뭐라고 이런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여백이름들 다른 투표지도 뭐라고 뭐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런들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게뭔고 하니까 자신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게 범죄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할때 가장 핵심이 딴거 물으면 다 빠져나갈 겁니다. 미꾸라지처럼. 전산 조작을 한 것을 짚어야 됩니다. 전산 조작의 증거물들은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걸 파묻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발표한 거 보시게 되면은 이미 발표한 것만 보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초 1동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서초 1동에서 당일 득표율이 26%였는데 사전 득표율을 38%를 받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12%가 사전 투표 득표율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미친 선거 결과입니다. 표를 12% 쑤셔 넣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선관위 관계자들은 알든 모르든 자신들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이 자료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초일동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일 득표율에서 서초일동에서 70%를 압도적으로 승리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59% 나왔습니다. 11%나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돌아버린 숫자입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0에서 3%가 나와야 될 차이 값이 11% 나오고 12%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서초일동에서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서초이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서초이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24%를 얻었는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33%입니다. 플러스 9%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뭡니까? 돌아버린 숫자가 나온 겁니다. 표를 수시 넣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값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일이 서초 서초 이동에서 이런 서초 어 서초 예, 서초 이동에서 73%를 받았는데 당일 투표 득표율이64% 받은 겁니다. 9%나 표를 빼앗은 겁니다. 0에서 3%가 여러분 나와야 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9%가 나온 겁니다. 조작했다는 이야기. 죠 모든 동의 그렇습니다. 서초 3동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 3동. 이재명은 사 당일 득표율 26%, 사전투표율 39%, 13%로 표를 술쩍 넣어준 겁니다. 윤석열, 당일 투표 투표를 70%, 사전 투표 투표를 59%, 11%라는 표를 뭡니까? 빼앗아 간 겁니다. 13%, 11% 차가 어떻게 나옵니까? 서초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표를 훔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 할거 없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가지고 합산해서 이름들, 당락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새로 만든 겁니다. 숫자를. 그걸 당일 투표에 더해 가지고 이런 총 득표수를 짓게 발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들 지금 보시는 서초동의 여러분들 서초구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범죄자들이 남긴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슨 뭐 어? 부정 선거가 있는지 토론하자. 정신 나간 애들입니다. 완전히 예. 무식해도이러면 그렇게 무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무식이 됩니다. 그들은 범죄를 가 완전 범죄라고 될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탈로가난 것은 그들이 후보별 조작된 사전투표특별수와 당일투표특별수를 발표한 거가 그게 덜미를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 내곡 있죠, 뭐죠? 방배동 한번 볼까요? 방배삼동. 예? 방배삼동 한번 보시죠. 맨 밑에 방배삼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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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삼동에서 방배 방배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25%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32%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이런 플러스 12%입니다. 완전히 미친 수치가 나옵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정상적인 투표면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12%가 나왔다는 것은 외부 개입 이재명에게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칠물표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적으로 표를 수셔 넣어준 겁니다. 윤석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특별이 72%, 사전투표특별이 65%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10%, 마이너스 10%가 나온 겁니다. 모든 동에서 윤석열은 사전투표에서 대패합니다. 10%부터 10%, 10 이상 정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법뭐 무슨 다른 걸이 증거 찾을 거 없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이름 딱 보면은 그냥 그게 조작이 된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초등 학생도 알수 있는 이름 자료가 나온 겁니다. 득표율이 완전히 조작이 된 겁니다. 득표율 이 사전 투표 러름들에 비해 가지고. 이재명은 서초구에서 모든 동에서 당일 득표율이 10% 내외로 이름들 많습니다. 윤석열은 당일 투표 득표율에비해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이 10% 내외로 작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일어날 수 없고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윤석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함께 더해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무식했기 때문에 탄루가 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윤 대통령 이름 입을 다물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은폐할 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동일한 여름 조악한 전산프레움을 가지고 조작률만 모든 지역에 다르게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뭐, 고등수학 여러분들 할거 없이 중앙선거관리원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특표수와 당일투표특표수를 100, 100분율인 득표율로 한산한 다음에 여러분들 딱 비교해 보게 되면 1차로 걸려듭니다.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그래서 동별로 모두 다 이재명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10% 이상 정도가 나오구나. 윤석열은 똑 동일하게 마이너스 10%가 차이 값이 나오구나.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성관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분 신민디님이 그린 그래프가 이렇게 기계적 아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계적 아름다움을 숫자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번에 확인을 시킨 겁니다. 네. 확인을 시켜 가지고 이런 그래프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매표 훔쳤냐? 그 사람들이 매그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표를 얼마나 훔쳤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딱 만들어 준 자료입니다. 왼쪽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오른쪽이 뭡니까? 조작값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수정 보완한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서초일동 이재명은 관내의 사전투표에서 2339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조작 결과를 수정하고 나니까 이재명이 2339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589표밖에 못 받았더라 이게 나온 겁니다. 윤석열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서초 1동에서 3627표를 받았다고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 투표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원 상태의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윤석열은 3627표가 아니고 4352표를 받았더라.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정의당의 심상정은 서초일동에서 선관위가 122표를 받았다고 자신감 있게 발표했지만 조작된 값을 다 찾아놓고 나니까 심상정은 122표를 선관위 발표대로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몇 표를 받았더라? 146표를 받았더라?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재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은 1528표를 받았다고 승관이가 발표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528표가 아니고 1628표입니까? 아, 1528표가 아니고 1072표밖에 못 받았더라. 재외국민투표에서 윤석열은 2179표를 받았다고 승관이가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윤석열이 2615표를 받았더라. 2179표의 승관이 발표가 아니고 2615표를 받았더라. 심상정은 제외국민투표의 서초구에서 103표를 받았다고 승관이가 발표했다. 근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24표를 받았더라.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곡동 및맨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곡동. 이재명은 내곡동에서 2165표를 받았다고 관내 사전투표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진짜를 고용하니까 2166표가 아니고 이재명은, 이재명은 1608표를 받았다. 윤석열은 내곡동에서 2600, 2600 84표를 받았다고 성관이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3,221표를 받았더라. 심상정은 성관이 발표에 따르면 내곡동에서 102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122표를 받았더라. 다 나오는 겁니다. 전산을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인 관계들이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반 가운데 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수 가운데 특히 당일 득표 득표수만 손을 대지 않고 그 소선상 제외국민 관외사전투표 동별로 관내사전투표가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 조작값을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그걸 찾아낸 다음에 그 값을 기본 을해 가지고 선관위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 구한 것이 오른쪽 에 수정 후 후보자별 득표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후보자별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왼쪽은 가짜 후보자별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동별로 몇 표를 뽑았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가고 표현하면은 예, 선관이 발표된 자료 득표수 선관이 발표 득표율 절반으로딱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 조작값 추정. 그다음에 이런 푸른색이 뭐죠? 예. 수정 후 후보별 득표수.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정 후 후보별 득표율. 이렇게 이런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하나 딱 캡처가 이런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기가 찰 겁니다. 1달락은 예.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후보자별 득표율만 보더라도 엄청난 조작이 있었음을 여러분 1차 확인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 선관이의 후보자별 득표수하고 득표율 그다음에 수정 득표율하고 득표수를 비교해보게 되면 동별로 몇 프로 정도가 이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조작값을 잃으면 40% 50% 크게 늘리게 되면 훨씬 이 수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게 되면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날렵하고 날씬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재명과 윤석열이 모두 다 교차되는 정상투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는 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 조작을 수정한 다음에 이름들 만들어낸 수정 후 후보자별 득표율, 득표율이 나옵니다. 이걸 비교하게 되면 동별로 어떻게 이름 조작했는지가 나오죠. 이름, 그래, 최종 결과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서울 서초구 사전투표 조작 현황은 사전투표 선거 인수 기준으로 20%를 옮깁니다. 종로는 30%였습니다. 윤석열이 사전투표 선거인 수 가운데 20%를 빼앗고 심상정에게서 20%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자기표 가운데서 얼마를 빼앗겠냐.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1.74%를 빼앗겼고 심상정은 0.40%를 빼앗긴 겁니다. 총이동 표수는 이재명에게 15783표를 더해주고 15783표를 빼앗은 겁니다. 따라서 모든 표의 이동 총 조작 규모는 15,783표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탁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당일 투표입니다. 1번, 2번, 3번은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3부 대통령 선거에서 서초구에서 91,000표를 얻었고, 이재명은 33,000표를 만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 예. 이건 좀 뭐가 좀 잘못됐네요.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 다음에,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이런 직관적인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냥 이 그래프를 보고, 아, 이 사람들의 조작을 했겠구나. 이렇게 판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몇 표를 가져갔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예. 오늘 두 시간이 넘었네요. 예. 마지막까지 참여름 참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좀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 뭐, 저도 이제 설명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야 전문가도 숫자를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름 간단하지만 이런 그래프 하나로, 예,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전국에 뭐, 모든 이런 선거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수사 당국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세금으로 밥 먹고 사니까 밥값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전산 조작, 전산 조작의 주범, 종범, 공범, 상관이뿐만 아니고 하층 기업들. 예, 하청회사들도 이런 다 조사를 해서 누가 실질적으로 이런 전산조작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고, 이제 그래서 관련 제도를 고치고 또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총선부터는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좀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뭡니까?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검찰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제약 전문가가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리는 겁니다. 예. 세상에 여러분들아, 선거를 하는데 선거 숫자를 전산 프로그램 명의가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laughs> 참악한 사람들이죠. 예.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발각이 안 되니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그래서 예찬 씨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고, 송영질 씨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게 했고, 그냥 들어가셔서 푹 주무시고 나오시면 4시 정도 그냥 나오시면 될 겁니다. 아니, 지금 빨리 들어가셔서 대회 가서 푹 주무시고, 새벽에 4시 정도 나오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